바뀌고 있죠.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죠. 그걸 모르겠어. 걱정되어진 격전하는 교육자로서 우린 더 이상 중간에 이게 껴들어간 거고요.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죠. 뭘 예측할 수 없어. 생태, 사회적 생태의 종류를 예측할 수 없죠.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성숙한 개인으로서 이제 유일한 적응하는 의지로서 그래서 의지, 사실 유일한 적응하는 의지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준비시키는 거죠. 학생들이 뭘 준비시키는 거야? 나대의 업비죠. 뭐하게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협력적으로 되고 경쟁적으로 되고 또는 개인적으로 되도록 내 적응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 이거죠. 어떻게 어댑티블리 적응적으로 어떻게 적응하는데 어떻게 하게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어휘 관련돼서 하기 좋죠. 그치? 그래도 뭐하게 하는 거야? 인지하게 하는 거죠. 넓은 범위의 사회적 상황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의 종류를 인지하게 하는 거죠. 알맞은, 뭐하는데 알맞은, 각각이 알맞은 행동의 종류를 인지하게 하는 거지. 융통성 있게 만드는 거죠.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 있어? 경쟁이 적응하는 전략인 상황이 있죠. 또 다른 상황이 있지. 어떤 상황이 있어? 협력이 적응하는 것일 수 있고 또한 다른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 있어? 개인적인 접근이 가장 성공적인 상황이 있는 거지. 고맙네. 뭐함으로써? 다양한 일을 포함함으로써, 그리고 보상체계를 포함함으로써, 그렇죠? 어디 안에서? 교실에서. 그럼으로써 선생님들은 준비시킬 수 있는데 그들의 학생이 뭐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어? 인지하도록. 더 넓은 범위의 환경적인 컨티전시, 뭐라고? 우발적 상황을 인지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죠. 또 투표형 구조지? 또 뭐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대 행동을 그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거죠.